자, 삼각수렴이라는 것은 종류가 일반적으로 다섯 개가 있습니다. 흔히 볼수 있는 삼각수렴은 이 패턴은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고 보이시죠? 대충의 이런 삼각수렴 뚫었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2000 years later. 삼각수렴 패턴 맞네? 잠깐만 있어봐라. 내거 똑같이 해놨네? 4번 자리 하면서 내려오면? 와, 이 씨, 내거 그대로 뺏겨놨네? 똑같이 뺏겨놨어요, 지금 볼래요? 이것도 똑같이 해놨네, 지금 보니까. 야, 이 뺏긴 애들 진짜, 야, 씨. 주식단테의 삼각수렴 패턴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게요. 삼각수렴 패턴은 주가가 방향성이 정해지기 전에 매수세와 매도세가 서로 힘을 겨루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삼각수렴에는 다섯 가지의 패턴이 나오게 돼 있어요. 첫 번째 패턴으로는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그대로인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그죠? 수렴은 하긴 하는데 파동 자체가 이런 식으로 수렴이 돼요. 그러면 요 끝에 왔을 때는 어떻게 돼요? 매수세와 매도세가 부딪히잖아요, 여기서. 부딪혔을 경우에는 매수세와 매도세가 올라가든지 내려가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올라갈 확률과 내려갈 확률은 얼마냐면 50대 50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구름대의 위치, 이평선의 위치, 매집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이 확률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공굴이나 하이힐이나 이런 게 제대로 돼 있다면 올라갈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패턴만 보면 반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패턴 같은 경우는 요거랑 비슷해요. 고점은 그대로인데 저점이 높아져서 수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주가가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이것도 확률이 50대 50입니다. 딱 패턴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대 양봉 나올 확률 50, 내려갈 확률 50. 이런 게 이제 일상적인 매집이고요. 세 번째 패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고점과 저점이 동시에 수렴이 되는 경우. 보셨죠?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집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갈 확률 50, 내려갈 확률 50인데 상방이 확률이 좋으냐, 하방이 확률이 좋으냐는 공구리, 하이힐, 지지저항, 매집봉, 골파기, 그리고 밖으르게 3번자리인지 아닌지 에 따라 가지고 또 224일선 밑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구름대 위에서 이게 나오는지 밑에서 이게 나오는지에 따라 가지고 다릅니다. 확률 자체가. 아셨죠? 자, 여기서 이제 확률 달라지는 게 나와요. 네 번째, 저점과 고점이 높아집니다. 요 삼각수렴이 하나 나오고요. 반대로 저점과 고점이 이렇게 밑으로 낮아지는 이런 패턴이 또 나와요. 이게 다섯 번째예요.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확률이 거의 반반 수준입니다만은 진짜 조심해야 될 게 상승 삼각수렴 같은 경우는 급락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올라간다 하더라도 뺐다가 올라갑니다. 누구나가 수익 중인 구간이에요. 게임이든 기관이든 세력이든 다 수익 중인 구간이란 말이에요. 다 수익적인 구간에서 한 점에서 모입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매도 심리가 엄청나게 강해지는 자리가 어디냐면은 충분히 수익 보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힘이 빠지거나 하면은 전부 다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자리예요. 수익 실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차신품은 수익 실현합니다. 이해돼야 안 돼요. 추세가 충분히 좋으면은 들고 가지만은 고점에서 꺾인다 싶으면은 무조건 던질 준비를 합니다. 이 정도 수익 받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급락이 쏟아지면서 요게 밑으로 살짝만 꺾이면 어떻게 돼요? 다 던집니다. 순간적으로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이거는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밑에 있는 건 어떤 거냐면은 각도가 세면 셀수록 좋아요. 이런 식으로 세면 셀수록 좋습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세면 셀수록 좋아요. 이 상태는 다 손실 나 있는 구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세력도 손실 나 있는 구간입니다. 요거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일단은 납폭가대예요. 납폭가대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 다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타기 준비하시는 분들 있고 신규 매수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거는 바닥이기 때문에 살짝 5일선만 딱 들어올려도 바로 장대 양봉이 솟구칩니다. 이게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상필이 자리. 들어보셨죠? 제가 상필이는 요런 개념을 많이 이해합니다. 삼각수렴에 갭 뚫는 거, 5일 매물에 갭 똑같은 위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각수렴을 만났을 때는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조만간에 추세가 나겠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걸 항상 예상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올라가면서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밑으로 조금만 하면은 매도 심리가 겁나 강해지는 자리고 요거는 살짝만 들어올리면 매수 심리가 겁나 강해지는 자리입니다. 아시겠죠? 납폭가대 자리 그리고 쇼커브링도 여기서 막 공매도를 때렸다면 쇼커브링도 겁나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이해되시죠? 네, 요게 우리가 삼각수렴 패턴에서 외워야 되는 다섯 가지 패턴이고 그러면 여러분들 차트를 보면요 분봉이든 일봉이든 간에 삼각수렴의 어떤 부분에 있느냐 그거를 보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은 요런 삼각수렴들이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이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수렴 과정에서 튀어 오르고 이게 큰 수렴인지 작은 수렴인지 이게 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캔들의 이런 수렴 위치를 찾아내면 돼요. 이게 보여야 돼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보여야 아 지금 어떤 수렴이 나오고 있구나 이거는 저점 고점이 낮아지고 있구나 상승 삼각수렴도 마찬가지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상승 삼각수렴 보이시죠?
그쯤에서 우리가 흔히 나오는 상승삼각수렴이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수렴 같은 경우도 그쯤에서도 이렇게 수렴이 되잖아요. 밑으로 이탈되면은 우리가 급락을 예상을 해야 되고, 바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닥에서도 우리가 흔히 나오는 게 이런 삼각수렴들입니다. 이런 거 흔히 나오는 게 이런 삼각수렴들이에요. 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막 삼각수렴이 되고 있는데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지? 이게 큰 그림의 수렴인지 작은 그림의 수렴인지 이런 거 다 봐야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보셔도 돼요. 지금 현재 주가 기준 종가가 좋아요. 캔들이 많이 부딪힌 자리들, 예, 이런 것도 잘 보세요. 뭔가 느낌이 오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 수렴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방향성을 정하겠구나. 근데 상승삼각수렴이나 하락삼각수렴이 나왔을 때는 하락삼각수렴 같은 경우는 매수 준비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상승삼각수렴 같은 경우는 매도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이제 어떤 종목을 매매하고 싶으시면은 수렴 과정이 있는지 아니면 돌파해서 추세가 나는지.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위로 뚫었죠, 그죠? 삼각 수렴에 뚫은 거예요, 위로. 요런 자리들은 밑으로 뚫린 거고, 이런 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수렴의 과정에서 힘이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내가 공략하고 있는 자리가 수렴 안에 있는지, 수렴의 끝단부인지, 아니면 수렴이 끝나고 추세가 나는지. 진당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요런 상태가 돼 있잖아요. 이거는 앞으로 스윙이 계속 가능해요. 추세 위로 뚫어버렸잖아.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에 활용하시면 돼요. 이런 자리에서 이 수렴을 다 찾을 수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봐봐. 이게 눈에 보여야 돼요. 이게 안 보이면은 요걸 뚫었을 때 중요한 자리인지 아닌지가 몰라요. 수렴을 하고 뚫었다는 것은 신기록이로 막 하다가 한쪽이 이긴 거예요. 매수가 이기면 급등, 매도가 이기면 급락이에요.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이길지 매도세가 이길지 몰라요. 근데 앞에 매지뽕이 있거나 하이힐이 있거나 골파기가 있으면은 매수가 이길 확률이 높은 거고, 그게 없으면은 매도가 이길 확률도 충분히 존재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작전주나 개별주 같은 경우는 224선 부근에서 수렴 나오면 대부분 상승이다. 고려시멘트도 지금 보세요. 단기적으로 보면은 수렴이 보여야 됩니다. 이게 이런 수렴이 이거나 이 수렴이 보여야 돼요. 제가 줄을 끄니까 보이죠, 여러분들. 이게 위로 튈지 밑으로 될지는 이제 조만간에 결정이 나요. 고르시멘트도 무슨 말 이해됩니까? 하락 삼각 수렴 이런 거 잘 안 나와요. 진짜 잘 안 나오거든요. 그냥 하락 박스는 잘 나오는데 하락 삼각 수렴이 잘 안 나와요. 이런 게 나와가지고 위로 딱 튀잖아요. 딱 튀죠. 이런 게 이제 스윙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에 시가 손절 딱 잡고 변곡이 생긴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에 수렴 삼각 수렴 또 있고. 그게 삼각 수렴은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인데 삼각 수렴의 끝단부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끝단부에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해야 돼.